자, 그 다음에, 여러분, 339페이지, 공동소유. 무슨 소유? 공동소유인데, 무슨 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이런 거죠.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거든. 갑이 그지? 물건은 어디 있고? 서울.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소유권이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소유권이다. 자꾸만 해봐라. 그럼 소유권은 어떤 게 소유권이고? 느끼라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소유권이다. 힘. 꼭 서울 안 오고 세종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부에 갑에서 을로 이름 바꾸는 게 처분이지 뭐. 그럼 바꾸고 나면은 이제 을은 그 서울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아까 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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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어디에서?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꼭 서울 안 가도 그게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다. 이게 소유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소유고, 요거를 갑을병 3명에서, 요거는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친구 3명에서 샀습니다. 어디에?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친구 3명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노? 공동소유란다. 이게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치? 오, 여기는 세 개 이런 사람이 없네. 세 개 이래야 선생님은 즐거워하는데. 그지? 한 개 딱 하면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도 소유권 몇 개? 한 개. 한 개를 3분의 1, 3분의 3분.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치분이라는 거. 이 치분을 다른 말로 아까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그지? 그럼 요 치분은 이 물건 이 3분의 1만 내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요 3분의 1을 뭐라노? 요만큼을. 아니, 요만큼을 뭐라노? 일부, 그 부동산 일부, 그 맞다. 부동산 일부. 그, 또, 다른 말로, 특정. 무슨 정? 특정.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친다. 그럼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무조건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어디에 미친다? 전체. 무슨 체? 전체. 어디에? 전체에 미친다. 지분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특정 부분은 다른 말로 아까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다른 말로 부동산 특정 부분 같은 말이지. 세 개. 100평 중에 40평을, 아까 100평 중에 40평을 뭐라고 표현하노? 빨리.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부동산 특정 부분. 몇 평? 40평. 근데 이거는 소유권 일부는 권리 권리 권리. 아까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그치?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소유권. 그래서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아까 부동산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근데 무슨 건 일부는? 소유권 일부는 뭐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지? 그러면 한 개를 한 사람이 따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고 그러고? 지분. 다른 말로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지분은 어디? 소유권 일부는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그럼 소유권 일부는 아까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되는데 항상 어쨌든 부동산 무슨 부를 점유해야 된다? 전부를 점유해야 된다.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이게 어쨌든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는 몇 개로 나오냐면 세 개. 뭐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몇 개? 세 개. 그치? 그럼 왜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세 개로 나오냐?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총유, 합유, 공유 세 개로 나오냐면은 이런 지분 행사의 아까 지분 행사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지분 행사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뭐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나온다. 예? 그다음 총유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이런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무슨 유? 총유. 그럼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 종중, 문중, 동창회, 뭐 교회 이런 거. 무슨 예? 교회. 이런 것들은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총유. 그러면 이 총유는 아예 뭐 이런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단체성만 가진다. 예? 뭐만 가진다? 단체성.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내가 1억 기부했습니다. 동창에 1억 기부했습니다. 내 지분이 1억이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했다면 무슨 사발라면서? 죽사발라면서 퇴출당하는. 그죠? 그래서 총유는 오직 무슨 성만 가지고 빨리 단체성만 한번 단체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지? 아예 분할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분할 청구라는 게 없다. 지분 없고 분할 청구. 그러니까 가끔씩 잘 나오는 게 요거. 좀 교회. 교회.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총유는 판례 나오면 교회 가지고 잘 냅니다. 뭐 됐다? 분열됐다 말이. 됐습니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됐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교회 만들었다. 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돈. 그치? 아이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야 우리 거기에 40년간 30년간 다니면서 11조도 내고 감사 헌금도 내고 해서 우리 게 있으니까 야 우리 거 그거 나눠줘 하니까 못 줘 못 줘 하니까 소송 제기했단 말이지.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겠습니까? 판사는 법대로 하거든. 뭐 와 총유니까 무슨 유? 그렇지. 교재에서는 무슨 유? 총유니까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하니까 소송 제기했다 기각되네. 무슨 각? 기각. 기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그걸 기억해. 들어본 거 같습니까? 응? 응? 등기법 시간에 이건 나오잖아요. 이거, 이것도 나오고. 뭐, 이거 하고, 그지? 맞아요. 예? 원래 등기법이 왜 나오느냐면은 그게 소송법에서 절차법이거든. 무슨 법? 절차. 이건 제척은 어떤 게 제척이라? 이 판사가
됐습니까? 판사가 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무슨 고? 원고. 상대방을 뭐? 피고. 여러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고?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고 상대방이 피고고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 검사. 형사소송에서는 무조건 검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대. 그걸 뭐 형사소송에서는 무조건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냐면 누가? 검사. 그걸 기소 무슨주의? 독점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검사 한 우리나라 검사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사이 되는데 그 검사를 가지고 검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를 인지해서 기소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검사 한 5, 600명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를 인지한다 못한다 못하거든. 그래서 피해자가 검사에게 알리는 걸 뭐 고소. 누가 알리는 거? 피해자가 검사한테 알리는 걸 뭐 고소. 제3자가 검사에게 알리는 걸 뭐 고발. 당한 사람이 알리는 걸 뭐? 고소. 제3자가 알리는 걸 뭐? 고발. 이렇게 하는. 그럼 그다음부터 검사가, 그 검사가 이제 하고 안 하고 누가 알아서 하나? 검사가. 검사가 보니까, 아, 이건 자기들끼리 감정싸움이네. 뭐, 해도 괜히 전과자 만들 필요 없고 경매한 건데 하네. 뭐, 안 할 수도 있대. 이게. 그걸 기소 편의주의다. 이란다. 이게. 무슨 편의주의? 누가? 검사가. 그래서 검사가 끌판이 있거든. 안 할 수도 있거든. 만약에 어쨌든 그지 하고 근데 이제 민법 민사소송에서는 무조건 청구하는 사람을 뭐 원고 상대방을 뭐 피고 이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런 원고와 피고가 하고 판사와 일정한 법적 관계에 있으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이걸 제척 사유라 한다. 어디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을 어디에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척 사유가 됐는데 만약 판사가 관여했다 무조건 그런 위법한 판결. 관여하면 안 되는 걸 어디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러면 요 제척 사유만 해당 안 하면은 관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제척 사유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사촌이네 친족 뭐 이런 거 아니면 관여해도 되잖아요. 무슨 사유만이면은. 그럼 만약에 초등학교 은사님이 피고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 초등학교 은사님이, 어? 그러면 아까 제척 사유는 해당 안 하거든. 그러면 해도 되잖아요. 판사가 나는 직업이 판결하는 거니까 나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나는 어떻게 나는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난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어? 했는데 딱 누가 알았다? 원고가 알았다. 이게. 어이, 저기는 판사하고 피고하고는 학교 뭐 사제 시간이야. 내가 해봐야 지는 거 뭐 해? 뻔해. 바꿔줘. 이걸 기피 신청 이렇게 하는 누가? 원고도 할, 원고가 뭐 은사다 가면 피고. 그래서 요 당사자가 피결정자란다, 예? 무슨 결정자? 피결정자가, 요 판사를 결정자라 하냐. 피결정자가 결정자, 변경을 신청하는 거. 결정자 관여를 뭐 하는 거? 거부하는 것을 기피 신청이다. 이런다, 이게.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지금은 이제 막 민주화 되어 있지만, 옛날에 뭐 80년대 막 시국 사건 이럴 때, 변호사들이 저 판사 저거 의용 판사야 우리 해봐야 지는 거 뭐하다 뻔하다 기피 신청하면서 변호사 전원이 퇴장하고 뭐 이랬대. 무슨 신청? 기피 신청 뭐예요? 회피는 누가 판사가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뭐 은사님이 왔다 이게 나는 공은 공이고 나는 사은은 사고 나는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은사님한테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났다. 동창이 갔다가 네가 판사면 판사지 선생님을 그걸 똥으로 만들어갖고 너가 기분 좋냐 하고 막 친구들한테 비난 받을 거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어?
너가 판사면 판사니 선생님을 어떻게 그렇게 똥으로 판결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빠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빠지고 싶어. 그걸 회피 신청. 누가? 결정자. 스스로가. 관여를 뭐 하는 거? 거부. 하는 거. 이걸 뭐? 회피 신청이다. 이렇게 한대. 응?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각하는? 법감호 하면 이런 용어는 알아야 돼. 각하는? 어? 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앞으로 할 때 영어만 단어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막, 이게 여러분 중개사 하거나 법감호 하면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뭐, 요건이 결여. 뭐가 결여? 일단은 그러면 요건이 돼야 접수를 하잖아요. 요건이 결여가 되어서 접수를 반려하는 거, 이걸 무슨 카? 각하. 뭐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요건이 결여되어서, 요건이 결여되어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 거? 접수를 어떻게 하는 거? 반려. 하는 걸 이걸 무슨 카? 각하. 접수가 안 되는 거지, 뭐, 이거는. 뭐가 결여돼서 요건이. 이건 치아는, 치아는, 치아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나 이게 이제 문제지. 치아는 그냥 취소. 무슨 소? 취소. 근데 치아는, 됐습니까? 신청을 뭐 한다? 취소하는 건데, 요거는 소송 미종결이다, 이게. 요게 중요하다. 여러분, 일단은 뭐 되기 전에, 완료 전에 뭐 하는 거, 완료 전에 뭐 하는 거, 취소. 뭐 전에? 완료 전에 신청을 뭐 하는 거? 취소. 뭐 전에? 완료 전에 신청을 뭐 하는 거? 취소. 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취약. 완료 전에 신청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건데, 이건 소송 미종결이다, 이게. 그 다음에, 됐습니까? 요것도 뭐 전에? 완료 전에 뭐 하는 거? 포기. 예? 뭐? 포기. 치아하고, 그러면 이건 치아는 소송 종결이다, 이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다음에 막 중개사도 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고 발생하잖아요. 어? 그럼 합의하거든. 뭐 하자? 뭐 소송 제기해가지고 막 한창 진행됐다가 괜히 해봐야 이게 막 그냥, 내 그냥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해. 그럼 돈 주고 떼우고 하잖아요. 그럼 돈 주면은 그쪽에서 소송을 뭐 접잖아요. 그지? 접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 치아와 포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아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소송이 이제 진행 중에 바로 끝나버렸잖아요. 그지? 근데 다시 이제 돈 주고 나니까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계속 약을 올리잖아요. 그럼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일 때는? 치아.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돈 주고 받을 때는 무슨 수를 받고? 치아서를 받아놔야지. 내가 돈 주고 할 때는, 내가 돈 주고 내가 받을 때는 무슨 서? 치아서를 받아놔. 그쪽에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걸렸잖아요. 그럼 내가 돈 주고 하면 무슨 서를 받아놓으면? 아니, 내가 그쪽에 돈 주고 내가 받을 때는 무슨 서를 받아야지? 포기서를 받아야 되고. 무슨 서를 받아야? 포기. 그럼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줘가지고 내가 그 써주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서를 써주고? 치아서. 그렇지. 근데 내가 돈 받고 소송을 취하했더니 그쪽에서 계속 뭐 올리더라? 약을 올리더라. 이제 돈 주고 끝났다고. 그러면 다시 치아서를 받았을 때는, 치아서를 써줬을 때는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똑같은 내용을.
내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돈 주고 돈 받고 할 때는 무슨 서 적어주고? 취하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갖고 내주고 내가 돈 주고 그만두게 할 때는 무슨 서를 받아야지? 돈 주고 뭐를 받아야지? 포기서. 그렇지. 그거 포기서를 제출한다 법원에.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럼 요거는 기각은 끝까지 갔다 안 갔다? 갔다. 끝까지 갔다. 갔는데 뭐 판사가 해보니까 누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갔는데 청구자의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걸 뭐 한다? 기각한다. 기각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은, 가면은 막 해갖고 그 민사소송은 그날 판결하는 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한 30건 이렇게 하거든. 가면 판사가 마이크를 입 앞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대고 사건 번호 이면 나는 들리지도 않거든. 사건 번호 이면 기각, 사건 번호 인용, 사건 번호 기각, 사건 뭐 이런 하거든. 가면 딱 하다가 내게 왔잖아요. 가면 기각 하면 야 그게 기각이 뭐야 이런 무식하다. 누가 졌다? 그때는 누가 졌다? 원고가 졌다는 거지. 그럼 원고가 졌다는 말은 결국 누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는 거지. 상대방. 그럼 원고가 이기는 걸 이걸 뭐라 하냐면 인용이라는 말 쓴다. 됐습니까? 이것도 끝까지 갔다 안 갔다? 갔는데 이건 청구자의 청구를 뭐한다? 인정한다. 예? 그럼 요거는 누구 승소? 원고 승소. 요거는 누구 승소? 피고 승소. 이런 데, 예? 요거. 요거는 누가 승소? 피고 승소. 그냥 인용. 원고 승소. 응? 이게. 요거 이제. 그러니까 법 공부하면은,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 해가지고 막, 법원에 가면 안 되지만, 혹시나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는. 요거. 그지? 그럼 이제 등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등기도. 등기관이 재측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냐 하면 안 되지만, 등기소에는 등기관 혼자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있잖아, 절차. 뭐, 그런 거, 그지? 재측 기피, 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근데, 다시 돌아와야지, 그게. 교회가 분열되어 나와갖고 청구했다 하면 항상 법은 법대로 하거든. 뭐대로? 법대로. 그지?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판사는 교회는 무슨 유? 빨리 총유. 그러니까 총유니까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할 청구하니까 뭐 했다? 기각하고. 그러면 이 기존 교회 재산은 누구 거? 기존 교회 재산은 누구 거?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유. 금방 뭐랬노?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유고, 너 분열되었고 나간 건 너끼리 다시 뭐 교회 재산 어떻게 해라? 모아라. 이렇게 판결 났단 말이야. 시험 가끔씩 나온다. 뭐를 묻는 문제다? 총유. 무슨 유? 총유. 그래? 총유고. 그래서 어쨌든 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소 없고 오직 무슨 성만 가진다? 단체성. 그치? 하고 그 다음에 합유. 합유. 합유는 여러분 조합재산. 여러분 민법에서 조합하면 계약이다. 여러분 밖에서 있는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여기서 이야기한 조합이다 아니다? 아니고 법인. 법인이고 순수한 민법상의 조합은 무슨냐? 계약. 그냥 계약이니까 요거는 법률에 의한 법률행위 계약에 한 합의와 하면 뭐 조합. 그다음 또 동업. 동업도 합유다. 동업도 무슨 유? 합유. 동업을 어떻게 하냐면 공동 목적 플러스 공동 경영 하면 이건 무슨 유? 합유. 무슨 유? 합유. 합유. 그다음 동업, 조합. 그럼 요 조합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신탁법
무슨 법?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2인 이상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무슨유? 합유.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유? 합유. 그럼 요거는, 요것도 잘 된다. 요거는 뭐? 법률 규정에 한다. 그래서 합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하면 OX? X. 무슨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잘 된다. 그러면 합유에는, 합유는 어떠냐 하면 합유는, 됐습니까? 합유는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면 항상 대외적으로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무슨 게? 함께. 대외적, 그럼 자기들끼리서는 대내적으로는 지분. 아까 지분은 아까 뭐라 했노? 지분은 목, 권리. 몇 분의 1, 아까 가벌병 3명 하면 3분의 1 권리. 그지? 그걸 뭐라 한다? 지분. 지분도 소유권 맞다, 틀리다? 맞다. 그지? 그러면 지분은, 그럼 결국 어떻게,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어? 어디에서? 세종에서 만약에 가면 3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 지분 양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걸 지분의 처분. 물건의 처분하고 지분의 처분하고 다르다.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 그럼 요 대전을 세종으로 고치자. 이 세종에 있는 갑이 3분의 1 지분 권리를 어디에서? 세종에서 3분의 1, 서울에 있는 물건 3분의 1 권리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분 인정하는데, 그럼 권리는 인정하는데, 됐습니까? 이런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지 못하다. 단체성에 구속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합유는 물건 자체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을 처분하려고도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공동소유를 뭐? 공유. 이렇게. 그래서 합유에서는, 그러면 합유에서는 지분은 인정하지만 분할 청구 없고, 뭐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예? 무슨 유에서 그렇다? 합유. 합유하면 세 개. 조합, 동업,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 인 이상? 2인 이상. 그지? 합유에서는 지분 인정하는데, 요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로 갑니다. 무슨 유? 공유. 공유에서는 첫째, 요 지분, 만의 양도 처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권리 3분의 1 권리를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공유물의 처분 하면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 무슨 없게? 자유롭게.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지분의 처분 무슨 없게? 자유롭게. 공유물의 처분 전원의 동의.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공유물. 핵심 단어, 물. 핵심 단어, 뭐? 물. 물건 자체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려면 전원은 뭐? 동의. 변경하려도 전원은 뭐? 동의. 뭐가 붙었다? 물.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근데 지분 하면 어디, 어느 거? 권리. 지분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 예? 그럼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권리. 지분 처분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도 있고, 나는 지분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물건 가지고 싶어 하면 물건 나누자. 물건은 처분, 전원은 뭐? 동의. 그 다음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대. 뭐 하자? 나누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지분을 경락받는 경우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공유인데 갑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돈 못 갚고 은행에서 지분을 경매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락받잖아요. 그럼 뭐 지분을 왜 경락받느냐 하면은 지분 경락받아가지고, 그럼 경락받아도 일단 공유자가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부터 뭐 하자? 나누자 하는 거지. 뭐 하자? 나누자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지분 같은 거는 경락받을 때는 항상 나눌 거를 예상하고, 그러면 나누자 하면 저쪽에서는 못 나눠 하잖아요. 그럼 소송 제기하거든.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저건 나눌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판사한테, 판사님 제가 나눌 때는 이러이렇게 분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사님이 알아서 아무 때나 결정해 주세요. 하면 판사가 땡땡땡. 그러면 이제 그게 대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매는 깨끗한 물건은 돈이 안 되고, 와. 그렇지. 누구나 달라드니까. 근데 경매는 더럽고 어렵고 추적고 복잡한 물건이 돈이 되거든. 뭐 하고? 더럽고 추적고 복잡한 물건을 내가 경락받아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야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경매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친구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자, 근데, 까먹어부터. 지분의 양도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지분 양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의 등기. 지분의 등기. 요걸 앞에 또 공유 지분의 등기 이렇게도 표현한다. 앞에 공유자 붙어도 관계없다. 공유 지분의 등기는 요건 상대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이고,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예. 뭐의 등기? 지분의 등기. 그 다음에 요 지분의 등기하고 또 구별되어야 될 게 공유의 등기. 공유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상이다. 예. 요런 거는 등기법에, 공유에서, 등기에서 꼭 한 개 되면, 공유에서 여러분 하나, 공동소에서 한 개, 가등기 한 개, 저번에 했잖아요. 서류 한 개. 등기는 딱 찍으면은, 한 여섯 개 찍으면은 그 안에서 거의 나온다. 시험. 요, 공유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번 천일생인데, 그지? 2번 공유자. 갑을병.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잖아, 그지? 요렇게, 요, 공유자, 갑을병, 요걸 공유의 등기라 한다, 예? 요, 공유의 등기는 기재가 안 되면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뭐, 절대적 등기상, 필요적 등기상. 공유의 등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요 숫자 기재하는 걸, 이걸 뭐의 등기라노? 지분의 등기라냐? 이건 뭐의 등기? 지분의 등기. 이 숫자는 기재 안 해도 관계없다. 숫자는 기재 안 하면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걸 무슨 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대항 요건. 그러면 이 지분이 요렇게 다르다는 걸 가지고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민법에서는 그렇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요거는 요 지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이게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뭐 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등기법에 등기하는 과정에 공유일 때는 신청서에, 무슨 서에?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금방 무슨 다? 한다. 한다. 무슨 다? 한다. 어디에? 신청서에, 등기법에서 신청, 그러면 하여 한다. 이렇게 되면 숫자, 기재하여. 기재 안 되면 등기관이 무슨 카? 각카. 아까 접수를 반려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기재를 강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법에서는 요는 상대적 등기상. 지분이 기재 안 되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상대적 대항요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절대적 등기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자는 무슨지? 언제든지 뭐 하자?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무슨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무슨 물분할 천국은 공의 물분할 천국. 언제든지 무슨 물분할 천국은 공의 물분할 천국 행사할 수 있고, 요 공의 물분할 천국은 무슨 건 빨리 형성. 나누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무조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 의무가 있대. 무슨 건이기 때문에 형성.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어? 요거는 근데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요것도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근데 자, 나누자 했더니 꼭 거기 어떤 사람이 있노? 근데 이 분할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지? 근데 공의자는 분할 청구는 각자. 물건 자체를 분할! 하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다시 분할 청구는 무슨 자? 나누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공의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고, 물건 자체를 분할하려면 어떻게? 빨리! 전원은 뭐? 동의. 이렇게 돼야 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나누자 했더니, 못 나눠 하는 거 꼭 있잖아요. 어? 어, 분할 청구했더니, 뭐, 분할 협의가 안 됐다. 분할 협의가 안 됐다. 못 나눠. 하면은, 분할 협의가 안 된 건 공유물 분할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어? 요거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어? 확정되면은 뭐 없이 분할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예? 형성. 우리 저번에 했죠.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요 확정되면은 분할 등기. 근데 요거하고 나누자 분할 협의가 되었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를 지키지 않는다? 약속. 요건 이행 판결. 이행 청구의 소. 요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했는데 협의가 됐는데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하면 요 뭐 요 이행 판결. 이행 청구의 소. 이행 판결. 그럼 요거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 뭐, 무슨 등기해야? 분할 등기하여야 무슨 소? 비로소. 분할 등기하여야 무슨 소? 비로소 분할.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요 협의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 아니요. 협의가 안 됐다.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청구. 근데 협의는 됐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할 청구 이런 말 넣으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반드시.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 공유물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무슨 행위?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여러분 보존 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자? 각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뭐? 공유물의 양도 처분. 양도 처분 분할 변경. 핵심 단어는 무슨 물? 공유물. 여러분 지분의 양도 처분은 뭐 자유롭게, 물건의 양도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분할할래도 전원의 뭐 동의, 변경도 전원의 뭐 동의.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됐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공유물의 뭐 사용 수익 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자, 요거. 요거, 수익. 수익은 무조건 뭐 비용이든 이익이든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럼 요 수익은 무조건 세 개. 앞으로 수익 나오면 무조건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근데 여러분,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한데 전부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X다.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그죠? 이 소유자 갑이 단독 소유일 때는 이거 어떻게 쓰노? 독점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지상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무슨적이라는 말을 안 쓴다. 우리 독점적인 말을 안 쓰고 뭐 배타적, 그지? 무슨적? 배타. 근데 요 공유일 때는 갑을병 세 명이잖아, 그지? 어떻게 사용 어떻게 써야 되노? 배타적으로는 쓸 수 없고 사용은 어떻게 사용할 수 없고 배타적으로 쓸 수 없고 배타적으로 쓰려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됐습니까?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 원칙적으로는 배타적으로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무슨, 어떻게 써야 되노? 세 개, 사용 어떻게 써야 되노?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그렇지.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부를? 전부를. 어떻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분만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사용. 요 꼭 기억한다, 세 개. 무슨 부를? 전부를 지분만큼 공동으로. 그지? 써야 되고.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쓰려면은 뭐, 다른 공유자에 뭐를 얻어서? 동의. 그지? 자, 그럼 좋다. 여기에 그러면 3분의 1인데 됐습니까? 자, 갑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 없이. 뭐 없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됐습니까? 을과 병은 갑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뭐 달라? 돌려. 얼마만큼? 을과 병은 돌려달라. 갑한테 돌려달라. 얼마만큼? 너 전부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다. 갑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빠고 3분의 2만 돌려달라가 아니라 을과 병은 지분에 관계없이 다시 뭐 지분에 관계없이 항상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 무조건 돌려달라는 전부다. 여기도 아까 보존행위잖아요, 그지? 자, 그럼 다시 갑을 병 3명이 있습니다. 자, 3분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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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제3자가 침탈했습니다. 돌려달라는 각자는 돌려달라는 얼마만큼 빨리 해. 전부 못 돌려주면 무슨요 빨리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1인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을과 병은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는 얼마만큼 전부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무슨 뭐 전부 각자는 전부 못 돌려주면 빨리 무슨요 상상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은 무슨적으로는 쓸 수 없다 빨리 배타적으로는 쓸 수 없다 쓰려면 다른 공자에 뭐를 얻어서 동의 그치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공유물의 관리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근데 관리는 다섯 개. 관리는 몇 개? 다섯 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은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이용 계량을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자 공유물을 임대할까 말까 무슨 수? 과반수. 과반수로 임대했더니 됐습니까? 차임을 제대로 안 주더라. 해지할까 말까 무슨 수? 과반수.
그럼 기간이 만료됐다 갱신할까 말까 이것도 무슨 수? 과반수. 자, 그 다음에 또 관리방법으로 됐습니까?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방법으로. 그럼 관리방법으로 배타면 뭐 무슨 수? 과반수로 배타적. 그럼 만약에 여기 가벌병이 있는데, 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배타적. 그러면 또, 동의 없이 갑이 가반수잖아요. 그러면 관리 방법은 누가 결정합니까? 빨리? 갑. 그지? 갑이 그러면 동의 없이도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배타적으로 쓰면은 배타적으로 쓰더라도 위법적법, 적법, 위법적법, 적법. 그러면 을과 병은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요. 독점적으로 쓰니까. 을과 병은 못 쓰잖아요. 이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로, 배타적으로 사용, 과반수권자에게 무슨 이득반환 빨리? 무슨 이득반환? 부당,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조건. 요거 잘 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점유자의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됐습니까? 배타적으로 사용 과반수권자에게 사용하는 과반수권자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수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배타적으로 쓴다. 그럼 사용 못, 을과 병은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요. 그럼 을과 병은 못 써도 돌려달라는 할 수는 없고. 왜? 적법하니까. 그럼 을과 병은 자기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잘 나온다, 요거. 여기서 냄새 나잖아요. 4번, 5번에서 시험 문제 나오겠네. 되겠습니까? 몇 번? 3번 이건 기본. 3번은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 이제 안 나온다 이게. 냄새 나잖아요. 선생님 하면은 4번, 5번. 그 다음 6번. 자, 전원의 동의로. 그 다음 또 요거 또.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아까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 사람도 위법적법. 빨리 적법. 그럼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 주위 토지통행처럼. 누구에게? 빨리. 가반수권자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예. 다시, 가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점유자가 있으면 위법적법, 적법. 그럼 을과 병은 요 동의를 얻어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소수지분권자는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동의한 누구에게? 가반수권자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는 언제? 분할한 그때부터. 분할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언제부터? 그때부터. 비소급표. 근데 요거하고 또 잘 되는 게,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로 본다 마이. 됐습니까? 형제가 여러 명이다. 아버지가 삼아있다.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로 보는데 요 공동상속재산의 뭐 분할은 요 아버지가 사망시로 피상속자의 뭐 이런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했어.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 이렇게 간다. 예. 그래서 오리지널 공유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공동상속재산 똑같이 공유로 보지만 요거는 뭐해서 소급했어. 되겠습니까? 예. 또 많다. 근데 뭐 많은데 다 못하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라.